64강 경기는 4전 3선 승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4세트를 박인수가 따내면서 2대2가 되면 승부치기에 돌입을 그렇죠. 하겠고요. 정말 또 마지막까지 가는 잔인한 승부가 나 오늘 나올지. 예. 4세트 출발했습니다. 박인수의 첫 번째 득점. 두 선수의 정말 어떤 확실한 또 모습이 보이는 또 초구 공략. 예. 네, 재밌습니다. 박인수 선수는 오늘 두 번 다 3 쿠션으로 성공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각자 확실하게 이제 스타일대로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빨간 공을 빗겨내면서 예. 대회전으로 공략을 하죠. 네, 회전량을 줄여주고 조금 긴 각도 형성을 시켰는데 아, 자, 부족하네요. 예. 아, 지금도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박윤 선수가 득점과 포지션까지 노리는 상당히 예리한 시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키스는 완벽하게 빼낸 진행이 됐고요. 첫 번째 이닝 일단 한 점으로 물러난 박인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또 강동궁 선수의 멋진 또 예. 네, 과감한 해결을 투뱅크 시도합니다. 아, 네. 너무 두꺼운 두께에 맞아버렸네요. 그렇군요. 시작과 동시에 기선 제압을 할 수 있었던 뱅크샷 시도인데 네. 우선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좁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선 두꺼운 두께에 맞아야 되고요. 네. 끌림이 생겨야 돼요. 옆돌리기 네, 포쿠션인데 약간은 길어 보이는데요. 네. 아, 빗나갔군요. 내 공을 좀 밀어주면서 짧아질 수 있게끔 장치를 하면서 시도를 했는데 예. 전체적인 각도가 조금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되돌리기인데 오. 지금 정도라면 예. 조금 차이가 나는 그렇습니다. 진행이 됐죠. 2이닝 연속 공타 강동궁. 이렇게 너무 코너 쪽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 회전량이 바로 발생이 되면서 예. 지금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 강동궁 선수가 놓친 거에 대한 네. 약간의 화가 난 그런 모션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완벽하게 더블 네. 쿠션으로 성공시킵니다. 네. 박인수 강동훈 선수 예, 뭐 오늘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박인 선수도 지금 마찬가지죠. 예. 예리한 두께에서 너무나도 좋은 두께 공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과감한 시도 원뱅크죠. 자, 네. 끌림이 되면서 됐어요. 좋습니다. 네. 뱅크샷 2득점. 두 선수 다 오늘 세트마다 뱅크샷 득점이 정말 큰 역할을 해줬는데 예. 자, 박윤 선수가 먼저 뱅크샷 득점 해냈습니다. 네,
확실하게 앞돌리기로. 자, 하얀 공이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자, 오, 도와줬어요. 네. 도와줬어요. 약간의 행운이 깃들었던 박인수의 득점입니다. 자, 지금 같은 앞돌리기는 우선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되면 꼭 한 지점에서 지금처럼 만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아, 박인 선수의 공이 좀 짧게 진행이 됐는데 오히려 키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뱅크샷. 아, 자, 돌아오는데 오, 사이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 왼손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회전량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자, 좋은 기회로 보였는데 박인수 선수. 각도상으로는 좀 남기가 어려워 보였거든요. 예. 이렇게 회전량이 넘치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아, 워낙 회전량 전달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5대0으로 박인수가 앞서 있고요. 3이닝 강동궁 뒤돌리기 길게 오, 아, 안 맞았네요. 네. 조금 부드럽게 시도된 공들이 네, 지금 조금씩 짧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죠. 네. 강동훈 선수도 자, 무조건 득점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지금 그렇죠. 네, 그대로 서 있으면서 예.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좀 멘탈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자, 타임아웃을 부르는 박인수. 자세가 지금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하얀 공 왼쪽이죠. 자, 자세를 잡아보는데 쉽지 않아요. 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도 있어 보이는데 예. 네, 박인 선수가 자, 장축으로 복합행단이죠. 네. 자, 조금 어려운 샷이었는데 성공이 됩니다. 네. 네. 신중하게 잘 풀어냈네요. 그렇죠.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자세에서 네. 시도를 했는데 아, 완벽한 진행 또 만들어냈습니다. 4세트 6대0까지 앞서고 있는 박인수. 옆돌리기를 넓은 쪽이 아닌 좁은 쪽에서 시도를 하죠. 네. 자, 잘 돌아오면서 네. 성공입니다. 좋습니다. 아, 지금 같은 이런 선택들 순간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넓은 쪽으로 구사를 하는 경우가 높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정상적으로 각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 선택을 하는데 예. 자, 박인 선수가 조금 더 확률을 높은 쪽으로 시도를 했고요. 지금도 정확하게 네. 다음 공 포지션이 또 워낙 잘 지금 만들어진 네. 진행이 됐습니다. 8대 0입니다. 끌어주면서 예, 오 키스 나지 피했어요. 않고 성공 아, 네. 연속 4득점 박인수. 뭔가 느낌이 오늘 박인 선수가 강동훈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지금 경기를 풀어나갈 거라고는 사실 처음에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자, 오늘 하이런은 4점입니다만 에버리지가 2 이상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박인수. 자,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서 승부치기까지 자, 연결이 될지. 아, 지금은 또
짧은 각이 그러네요. 예. 네,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네요. 예. 그래도 계속해서 또 득점을 쌓아주면서 강동우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트 아직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강동궁. 뒤돌리기. 코너를 조금 바짝 돌면 짧아질 수가 있죠. 아예. 네. 강동궁 선수가 앞선 공격들에서 길게 시도했던 공들이 계속해서 짧게 빠져나갔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4세트에 연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좀처럼 이번 세트 풀리지 않고 있는 강동궁. 박인 선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키스 빼내면서 네. 짧게. 어느새 10대 0까지 벌어집니다. 네, 살짝 끌어주면서 타이밍을 만들어냈죠. 예. 네. 일목적구 빨간 공이 먼저 움직이는 진행을 보였고 내 공이 뒤이어서 따라오는 좋은 또 뒤돌리기를 보여줬습니다. 더블 쿠션. 아, 지금 같은 샷도 정말 정교하네요. 네. 오늘 더블 쿠션 정말 각도 만들어내는 장면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진행들을 수차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 박윤 선수죠. 지금도 들어가면서 득점이 됐지만 아래쪽 위쪽에 한 쿠션 더 맞고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의 완벽한 진행이었습니다. 4세트를 압도하고 있는 박인수. 자, 뒤돌리기. 좀 강력한 스트로크가 들어갔는데 네. 와, 정확합니다. 저는 좀 키스 타이밍이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을 했는데 회전량 끝까지 살려내면서 예. 득점으로 또 연결을 해줬습니다. 과감한 스트로크. 자, 이대로 승부치기까지 돌입을 한다면 사실 강동궁 선수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아주 또 큰 점수차로 세트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아직 나머지 3점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앞돌리기 길게. 아, 오늘 뭐 두께를 상당히 잘 맞추고 있는 박윤수 선수였는데 네. 지금은 살짝 빠졌네요. 뭐 득점이 된다면 바로 또 포지션 플레이가 또 연결이 되는데 예. 자, 박윤 선수 정말 잘해줍니다. 강한 스트로크. 아, 예. 내 공이 휘어지지 못하면서 예. 투 쿠션으로 진행이 돼버렸네요. 워낙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휘어질 새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투 쿠션으로 그대로 맞아버렸습니다. 강동 선수의 헐크샷. 네. 득점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예. 자, 우선 득점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박인 선수가 자, 세트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뭐 좋은 또 찬스가 왔습니다. 네. 아, 잘 돌려냈어요. 13대 0.
박인 선수 오늘 정말 틈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옆돌리기 시도를 해야죠. 네, 아주 두꺼운 두께. 네. 짧은 방향으로 자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안 맞았네요. 저 뒤쪽 공간 정말 좁은 틈으로 또 빠져나가는 예. 박인 선수의 또 아쉬운 옆돌리기. 자. 마지막까지 회전이 살짝 풀렸군요. 네, 그렇죠. 뱅크샷. 아, 실패입니다. 코너를 아주 바짝 또 회전량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예. 각도 형성을 시켰는데 오히려 뒤쪽으로 좀 길어진 진행이 돼버렸죠. 예. 강동공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네. 좀처럼 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4세트입니다. 아, 박인 선수 끝내는 지금 투뱅크 자 마무리 질 수 있는 예. 시도입니다. 4세트를 끝내려 하고 있는 박인수. 아, 그렇지만 지금 반대쪽으로 진행이 돼버렸고요. 예. 각도가 좀 빠르게 만들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노란 공 왼쪽이죠. 되돌리는. 네. 네. 자, 7이닝 만에 강동궁 선수 첫 득점입니다. 자, 키스가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배치가 예. 회전량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오른쪽 회전으로 예. 각도를 만들어준 멋진 되돌리는 샷. 지금 키스가 두껍게 나면서 약간 어려움이 생겼죠. 예. 네, 아주 얇은 두께로 대회전 공략 잘했습니다. 네, 연속 득점. 조금만 두꺼운 두께에 맞게 되면 목적 구간에 키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얇은 두께에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대회전이었죠. 한 점 한 점 다시 집중을 하고 있는 강동궁. 네, 붙어 있는 공. 자, 아, 네. 너무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바로 키스. 지금 이 공격은 상당히 큰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번 4세트의 흐름은 강동궁 선수 스스로도 좀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가 너무나 좋게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옆돌리기죠. 일단 가볍게 공략하고 있는 박인수 득점. 4세트 14-2 박인수의 세트 포인트. 네, 강동훈 선수도 지금 이제 승부치기를 어느 정도 예감을 하면서 예. 자,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좀 집중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점이 결코 쉽지 않은 배치. 네. 네, 아주 얇은 두께로 진행을 시켜봤는데 힘이 부족해 보이죠. 그러네요.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 진행이 돼야 돼요. 예. 더블 쿠션. 네. 네, 성공입니다. 14대 3. 네, 마지막 3 쿠션 먼저 맞으면서 예. 득점이 됐습니다. 과감한 시도인데요. 네, 뱅크샷을 노려봤죠. 예. 아, 뭔가 이제 점수 차를 확실히 좁히기 위해서 과감한 시도를 또 한번 했는데, 예. 아, 너무나 어려운 공격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도 배치라면 이제 파균 선수가 충분히 예. 세트 마무리 질 수 있는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4세트 마지막 샷이 될지 박인수. 아, 자 지금은 미스네요. 네, 너무 강한 스트로크이 들어가면서 예, 예. 코너를 돌아 나오지 못했죠. 내 공의 휘어짐이 네, 아, 예. 좀 덜 만들어졌습니다. 미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군요. 아, 놓치기에는 조금 아쉬운 배치였는데 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박윤 선수가 조금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3점 만회하는 강동궁. 아직은 뭐 점수차가 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강동훈 선수도 점수가 한 점 한 점 쌓이다 보면 분명히 또 마음속에 끝낼 수 있던 자신감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죠. 하, 그렇지만 아. 득점 이후에 배치가 네, 싹 마음에 들지 않고 예. 있는 강동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옆돌리기를 스핀볼로 네, 자 회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오는데요. 네. 오, 강동궁. 상당히 고난도 샷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두꺼운 두께에서 끌리는 상황이 아닌 밀림으로 각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예. 그 이후부터는 이제 완벽한 또 회전량이 남아 있어야죠. 예. 네, 아, 저 스핀 보세요. 워낙 투 쿠션 지점에서 쓰리 쿠션으로 오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예. 자, 우선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회전량을 억제를 해야죠. 자, 섬세한 공격. 네, 네. 좋습니다. 강동궁 선수가 지난 128강 경기에서도 14대 3에서 뒤집었던 세트가 있었거든요. 네. 네. 차곡차곡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강동궁 선수의 사실 진정한 또 모습이고요. 저력이 있는 선수니까요. 네. 상대하는 선수들이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대 중에 한 명이죠. 예. 이번엔 세워치기.
자. 살짝 넘어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번 이닝에서 석점을 만회했던 강동궁. 득점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세이프티를 해놓고 내려간 모습이죠. 예. 지금 같은 상황이 한두 번만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자, 박인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빈틈을 보여선 안 될 텐데요. 박인 선수는 무조건 지금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원뱅크. 자, 약간은 두꺼운 두께예요. 자, 회전이 걸려서 오는데 힘도 여기서 멈춥니다. 네, 부족하고. 예. 자, 마지막 한 점이 쉽지 않은 박인수인데요. 네, 각도도 넘어가는 각도가 만들어졌죠. 좀 더 확실한 분리각이 만들어지는 두께가 필요했는데. 예. 네, 놓치고 맙니다. 자, 다시 한번 강동궁의 반격 기회. 직접 내릴지 대회전으로. 네, 대회전이네요. 오, 예. 와, 오, 성공이에요. 네. 멋진 감아치는 대회전.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또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런 샷은 뭐 강동궁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예. 14-7. 멀리 있는 공,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뒤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예. 이번엔 아주 섬세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네. 지금 이 정도라면 이제 분위기 충분히 바꿔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공 배치도 어느 정도 잘 만들어낸 상황인데. 예. 얇은 두께로 공략이 되면 다시 한번 포지션과 득점을 노릴 수가 있죠. 네, 정확하게 5 쿠션. 네. 연속 3득점입니다. 강동궁 어느새 5점 차까지 쫓아왔어요. 아주 섬세하게 공략을 하지 않고 득점도 확률을 좀 높이는 두께 사용을 하면서. 예. 시도를 했습니다. 빨간 공이 보이기 때문에 옆돌리기로. 이번에도 이제 스핀을 조금. 그렇죠. 이용을 하는 공격인데. 네. 아, 두께 좋아요. 예. 4점. 이제는 14-10 넉 점 차. 강동 선수도 대단하네요. 아, 예. 지금 14-2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강동 선수가 한 이닝에 뭐 쫓아온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뭐 공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박인 선수를 압박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타임아웃. 노란 공을 이용해서 이제 뒤돌리기로 공략을 예. 네,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빨간 공의 위치가 완벽하게 코너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주춤하면서 두께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코너 돌려냈어요. 네. 와, 강동궁. 지금도 결국은 해법을 찾아냅니다. 네.
연속 5득점 14-11. 엄청난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강동원 선수의 무서운 집중력을 볼 수 예. 있는 지금 4세트 경기입니다. 빨간 공 빗겨내면서 짧은 각도죠. 예. 네. 자, 이제 짧은 쪽으로 득점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성공입니다. 이제 두 점 차. 아, 강동훈 선수 정말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대하고 있는 박인 선수 아, 마음이 어떨지. 예. 네. 아, 이번 세트 7이닝 정도까지만 해도 강동근 선수가 많이 흔들리면서 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예. 박인 선수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또 완벽한 모습이 한번 나오네요. 엄청난 집중력. 강동근. 자. 이번엔 네. 자, 이제 배치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강동구 선수가 완벽하게 공격을 시도를 한 건데요. 예. 네, 승부를 봤는데 지금 득점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빠른 스피드로 코너 쪽을 노려봤는데 아, 장구점을 먼저 맞았어요. 네.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던 강동구. 자, 박인수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 좀 선이 떨릴 상황인데 예. 아, 지금 앞돌리기 짧겠는데요. 이게 실수예요. 여기서도 끝내지 못하는 박인수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박인수 선수가 예.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아,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예.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 이 같은 한 점이어도 마지막 이 점수는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어떤 선수든지 간에 마지막 한 점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예. 점수예요. 자, 강동궁 또 추격할 수 있을지. 네, 살짝 끌어놨습니다. 자, 회전 살아있고요. 진행 좋은데요. 강동궁 와, 득점입니다. 14-13 한 점 차. 다 따라왔네요. 네, 정말 또 섬세한 컨트롤을 보여준 강동훈 선수. 그렇습니다. 키스 나지 않는 두께 사용을 하면서 완벽한 내공의 컨트롤 진행. 예, 대단합니다. 빨간 공 일목적으로 옆돌리기죠. 성공시키면 동점. 빠졌어요. 네. 12이닝으로 넘어갑니다. 강동훈 선수 지금 키스도 빼내야 되고 네. 내공의 속도까지 맞춰냈는데 이 공이 또 절묘하게 살짝 길게 빠져나가네요.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박인수. 네, 목적구 두 개가 조금 멀리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우선 대회전인데요. 자, 이게 자, 아, 실패입니다. 네, 지금 조금 얇은 두께에 맞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강동궁에게 기회가 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했던 각도보다는 조금 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득점이 돼야 되는데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놓치는 박인수. 예. 아, 지금 마지막 한 점을 놓고 다섯 번의 기회를 예. 다 놓치고 마는 박인수 선수고요.
바로 역전을 노립니다. 강동궁. 네. 오! 오! 와! 아, 회전이 아, 이렇게 득점이 안 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회전이 또 반대쪽으로 걸리면서 정말 어려운 각도에서 지금 목적골을 맞춰냈거든요. 예. 와. 한숨에 좀 역전 드라마를 쓰려고 했던 네. 강동궁 선수인데 이 공이 이렇게 끌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강동궁 선수 본인도 아, 아 이게 예, 믿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박인 선수에게 예. 너무나 좋은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샷인데요. 네. 네, 박인수. 결국은 예, 이 길고 길었던 4세트를 끝냈습니다. 15대 13. 대단한 승부였네요. 네. 아, 8이닝 만에 박인수 선수가 14점을 만들어 놓고 아, 14대 2인 상황에서 강동궁 선수의 이제 추격이 시작됐던 4세트인데 예. 아, 마지막에 자, 박인수 선수가 이제 마무리 지면서 승부치기로 돌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인수와 강동궁의 64강 맞대결 세트 스코어 2대 2가 되면서 승부치기에 돌입하겠습니다. 두 선수 다 오늘 대단한 지금 활약을 했어요. 예. 정말 두 선수 중에 어느 한 선수가 떨어져야 된다는 상황이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에버리지도 거의 대등했습니다. 네. 박인수가 1.607, 강동궁 선수도 1.714. 승부치기 강동궁의 초구. 자, 5 쿠션 마지막 이제 회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죠. 예. 오, 잘 끌고 나왔습니다. 네, 출발은 나쁘지 않네요, 강동궁. 분명히 떨리는 상황인 이었는데 우선 정확하게 자, 초구 공략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아, 지금도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옆돌리기로 시도를 하면 5 쿠션이 조금 더 예. 네, 그렇죠. 5 쿠션으로 네, 좋은 네. 진행입니다. 강동궁 일단 두 점 확보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득점도 되고 다음 공 배치도 상당히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선 강동궁 선수가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예. 괜찮은 옆돌리기. 네, 이번에 직접 시도했죠. 아, 네. 좋아요. 3득점 강동궁. 점점 박인수 선수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선수 오늘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두 선수의 뜨거운 그 집중력 높은 멘탈을 볼 수 있었던 예. 정말 좋은 경기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뒤돌리기로 아, 비껴치기 짧게 시도했네요. 예. 충분히 힘은 있습니다. 네. 아, 잘 풀어가네요, 강동궁.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 더욱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는 강동궁 선수의 모습. 네. 네. 아, 이런 모습은 정말 4세트 최대한 따라붙어 왔던 게 정말 주요했던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아, 강동궁 선수 역시 뭐 국내 선수 중에는 가장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예.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대회전으로 네. 아,
이것도 만들어냅니다. 승부치기에서 5대0으로 치고 나가는 강동궁. 지금 같은 순간에도 짧은 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완벽한 힘배합. 예.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빠르게 진행이 돼도 이렇게 올라오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아, 강동훈 선수가 막판에 와서 박윤 선수를 또 완벽하게 압도하는 지금 승부치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쓰리 쿠션으로. 오! 네. 뒤쪽 공간으로 빠져나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강동훈 선수의 지금 이 5점은 아주 큰 점수예요. 그럼요. 승부치기에서 5점이라면 거의 뭐 90% 이상의 승률을 예. 가져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박인수 선수 오늘 하이런이 4점이었습니다. 5점을 따라잡아야 하는 박인수. 일단 비껴치기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두꺼운 두께 진행이 됐고요. 네. 아, 네, 성공이에요. 네. 박인수 선수 눈빛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득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잘못했어도 살짝 긴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예. 자, 득점이 되면서 조금 어려운 자세인데요. 얇은 두께 노리고 있습니다. 얇게 맞췄고 자, 두께 맞춰냈죠? 네, 좋습니다. 네. 차근차근 따라붙고 있는 박인수. 지금 박인 선수의 득점 이후에 배치들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동훈 선수도 5점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네. 없죠. 자, 좋은 두께가 또 필요한 박인 선수인데 예. 자, 살짝 끌어놨는데요. 이거는 자, 이거는 네, 실수네요. 빗나가네요. 자, 이렇게 정말 치열했던 박인수와 강동궁의 64강 맞대결 승부치기 끝에 강동궁 선수가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제야 웃어 보이네요. 아, 정말 뭐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정말 명승부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에 웃는 선수는 강동훈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